많은 선배님들이 또 지나왔던 길이고, 그 선배님들 또한 또 지금 음악계에서 굉장히 별이 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무대에 선다는 게 감사하고, 또 영광스럽고, 그리고 제가 서도 되나, 이렇게 반성도 하게 되면서 졸업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된것 같습니다. 1947, 8년도에 작곡된 사무엘 발버라고 미국 작곡가의 피아노 소나타 오피 26을 연주했는데요. 15분 정도의 길이의 곡을 요구하셔서 이 곡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1, 2, 3, 4악장이 각각 분위기도 다르고 또 기승전결이 확실하고 마지막 4악장이 푸그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몰고 갈수 있는 15분짜리의 곡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주 연주하는 곡이기도 해서 자신 있어서 네, 그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생겼다 보니까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걸 보고 교수님들이나 친구들이 되게 몬스터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오늘 특히나 더 그런 저의 면모가 곡 때문에 그렇게 드러난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그 당시에 사회 불만적인 요소들이 많았고, 또 이제 예술가들이 평탄한 배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이 오늘따라 제가 표현해낸 것 같고, 사실 청중들을 의식하게 되면은 많이 떨려요. 그렇다고 의식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어떤 무대에서 저랑 또 누군가 절대자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 있는 신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랑 대화한다는 그런 주문을 많이 걸면서 연주를 하는 편이에요. 음악을 한다고 지금까지 굉장히 어머니, 아버지께 많은 폐를 끼치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, 성인이 된다고 해서 음악 쪽의 분야는 아무래도 주위 분들의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또래의 다른 전공하는 친구들에 비해.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연주하고, 무대 하나하나에 하고 또 제가 배운 게 저의 제가 배움의 길이 혼자 온게 아니듯이 계속해서 음악을 통해 저도 베풀어 줄수 있는 그런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.